오늘은 못 혹은 못 박다라고 하는 띵의 품사와 성조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중국어에서 한 글자가 명사와 동사로 같이 쓰일 경우 일반적인 것은 명사는 사성, 동사는 삼성이라고 했었고 제일 전형적인 걸로 숫자 세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다는 삼성, 숫자는 사성이요.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는 못 박다를 볼 텐데요. 띵, 띵즈. 못을 박다라고 하는 동사일 때는 사성, 못이라고 하는 명사는 일성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못이 들어가는 관용어가 많아요. 다 많이 쓰이는 것들이어서 개수가 조금 많기는 한데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 띵즈. 못을 만나다가 직역이고요. 난관에 부딪히다, 퇴짜 맞다, 거절당하다. 못이니까 일성이지요. 옌중띵, 로중츠. 눈 속의 못, 살 속에 박힌 가시, 눈의 가시. 역시 못이라는 뜻이니까 일성입니다. 반상띵띵. 판자 위에 못을 박다. 못을 박다니까 사성, 일성으로 읽어야 되겠지요. 확고히 결정되다, 한치의 틀림도 없다. 잔띵 지에티에. 못과 철을 자르다, 이니까 딱 끊는 거죠. 결단성 있고 단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띵 시 띵, 마오 시 마오. 못은 못이고, 리벳은 리벳이다. 리벳은 못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끝부분이 다르게 생긴 거죠. 좀 볼트 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하다, 융통성 없다, 혹은 일하는 데 쓰인다면 똑 부러진다, 이런 뜻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의 예문을 한 개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주 마일러 빠오빠오, 얼환, 시에즈, 项链, 얼띵, 我都给他买齐了我, 刷爆他的卡我. 남자친구가 생일인데 같이 놀아주질 않아서 가방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신발도 사고 목걸이도 사고 얼띵은 귀를 뚫었을 때 끼우는 귀걸이지요. 그런 귀걸이도 사고 내가 다 그것들을 고루 사서 갖췄다. 刷爆他的卡, 그의 신용카드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써버렸다. 남인방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包包、耳环、鞋子、项链、耳钉，我都给他买齐了。我刷爆他的卡吗？我就买了包包、耳环、鞋子、项链、耳钉，我都给他买齐了。我刷爆他的卡吗？我就买了包包、耳环、鞋子、项链、耳钉，我都给他买齐了。我刷爆他的卡吗？我就买了包包、耳环、鞋子、项链、耳钉。我都给他买齐了，我刷爆他的卡吗？我就买了包包、耳环、鞋子、项链、耳钉，我都给他买齐了，我刷爆他的卡吗？我就买了包包、耳环、鞋子、项链、耳钉，我都给他买齐了，我刷爆他的卡吗？我就买了包包、耳环、鞋子、项链、耳钉。我都给他买齐了，我刷爆他的卡吗？所以本来是两份文件订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원래는 두 개의 문서가 한 군데 처리되어 있었던 건데, 나중에 하나를 누가 떼어갔구나. 철하다, 동사니까 사성으로 읽어야 되겠지요? 所以本来是两份文件钉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所以本来是两份文件钉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所以本来是两份文件钉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所以本来是两份文件钉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所以本来是两份文件钉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所以本来是两份文件钉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所以本来是两份文件钉在一起，后来有一份被取走了。更何况我是他眼中钉、肉中刺，他会管我学习。더욱이나
나는 그의 눈의 가시인데 못이라는 뜻이니까 역시 일성입니다. 그가 나 공부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기나 하겠냐. 更何况我是眼中钉受中刺，他会管我学习。 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 夏琳, 너 왜 굳이 스스로 가서 그런 거절을 당하려고 하느냐? 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 왜냐면 나는 徐志森이라는 사람을 직접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직접 듣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너를 지금 이 모양새로 변하게 만들었는지 좀 살펴보고 싶다. 분투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 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 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夏琳，你为什么非要自己去碰钉子？因为我想见见徐志森，听听他说话，看看他凭什么叫你变成现在这个样子。 我的青春谁做主에나오는문장을볼까요？不论出于什么原因，在撒谎欺骗你这件事上，我板上钉钉，彻彻底底的错了，请你惩罚。 무슨 원인에서 비롯됐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고 엄마를 속인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판자에 못 박은 것처럼 명확하게 철저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세요. 不论出于什么原因，在撒谎欺骗你这件事上，我板上钉钉，彻彻底底的错了，请你惩罚。不论出于什么原因，在撒谎欺骗你这件事上，我板上钉钉，彻彻底底的错了，请你惩罚。 不论出于什么原因，在撒谎欺骗你这件事上，我板上钉钉，彻彻底底的错了，请你惩罚。不论出于什么原因，在撒谎欺骗你这件事上，我板上钉钉，彻彻底底的错了，请你惩罚。不论出于什么原因，在撒谎欺骗你这件事上，我板上钉钉，彻彻底底的错了，请你惩罚。不论出于什么原因，在撒谎欺骗你这件事上，我板上钉钉。 彻彻底底的错了，请你惩罚。분투에 나오는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不过向南，你说的是夏琳还是你呀？ 너희 왜 웃냐? 분석을 아주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구구절절이 다 맞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향남아, 네가 말하는 거는 샤린 얘기냐 아니면 너 얘기냐? 不是，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哎，不过向南，你说的是夏林还是你？不是，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
哎，不过向南，你说的是夏琳还是你啊？不是，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哎，不过向南，你说的是夏琳还是你啊？不是，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哎，不过向南，你说的是夏琳还是你啊？不是，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哎，不过向南，你说的是夏琳还是你啊？不是，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哎，不过向南，你说的是夏琳还是你啊？不是，你们笑什么呀？分析的斩钉截铁，头头是道。哎，不过向南，你说的是夏琳还是你啊？我的青春谁做主？에나오는문장을보도록하겠습니다번가일러나안보이려고돈계산하던노트그렇게급히덮을것없다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丁是丁卯是卯는앞에세금자들어가는그글씨로쓰기도하고이글씨로쓰기도합니다뜻은같습니다지우는겨우의뜻이죠그까지돈짜이怎么算아무리계산을해봐도또不出来그게더많아질리는없다병원이라는데가띵是띵卯是卯환자형편봐주고그러는데가아니다일원한푼도깎아주지않고정확하게돈계산해서받는곳이다할머니한테돈이얼마나드는지우선이카드에서꺼내써라甭改了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甭改了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甭改了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甭改了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甭改了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甭改了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甭改了就那俩钱再怎么算也多不出来医院丁是丁卯是卯老太太那边要用多少先从这里拿